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비가 곧 엄마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기 방을 꾸며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아기 방을 꾸며보아요. 자, 그러면 박스를 한번 뜯어볼게요. 자, 방금 박스에서 모두 꺼냈어요. 하나씩 한번 조립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장롱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의자로 변해라. 뿅! 짠! 오! 핸들 의자로 변했어요. 짠! 오! 잘 움직이는데요? 자, 그럼 바비가 흔들어 보이니까 여기 앉아서 쉴 수 있게 해줄게요. 자, 오! 한결 편해 보이는데요? 오! 편히 쉬고 있어. 네. 자, 그 다음에는 이거를 짠! 아기 침대 같은 건데요. 이게 라푼젤한테 있는 아기라나? 오, 여기 쉬고 있어. 자, 여기 엄마 앞에서. 그리고 이제는 아기 침대를 만들어 볼게요. 변해라. 뿅! 아기 침대 뿅! 아기 침대예요. 이렇게 옴살줄 수도 있고 리본도 있고 짠, 햇빛도 가려주고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그럼 여기에 아기를 한번 눕혀볼게요. 분홍 포대기 있는 애기랑 또 같은 애기, 둘이 쌍둥이에요. 그러면 둘이 같이 포대기에 너무 귀엽죠? 그래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자, 그리고 어떤 물건들이 있나 볼게요. 여기는 애기 누워서 놀 수 있는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애기가 움직이면서 볼 수 있고. 여기에 노래 포대기 있는 애기를 이렇게 애기가 잘 놀아요, 보면서. 그리고 여기 또 애기 인형, 애기 옷이 있어요. 애기 옷을 한번 입혀볼게요. 여기 기저귀도 잘 차고 있어요. 짠! 너무 귀여워요. 자, 그럼 너도 친구랑 같이 놀아. 보면서. 그리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여기 뭐 약이나 애기들 음식 같은 거, 그리고 여기 젖병이 있어요. 잘 먹고. 이런 것들은 장롱 위에. 자, 여러분, 요거는 무전기인데요. 아기 상태를 엄마와 24시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기 옆에 항상 여기다 놓고요. 그리고 하나는 엄마 옆에 항상 이렇게 갖고 다녀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장난감, 트럭 장난감이 있고요. 그리고 곰돌이 인형. 그리고 이건 블럭들. 애기들이 쌓고 놀죠, 이렇게. 블럭들이 있고. 네. 아기 방이니까 엄마랑 아기랑 찍은 기념사진이 있겠죠? 그리고 또 여분의 젖병이나 약 같은 것들은 서랍 안에다가 모두 놓고요. 그리고 항상 여분의 기저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너무 아기 방 귀엽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